좋은 매치업이죠.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몽펠리에 대 파리 생제르맹. 공 빼앗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메시. 메시 측면으로. 이강인 직접 몰고 갑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페지 사바디아르.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정교한 드리블. 공수전환 좋아요. 전진합니다. 공 받았어요. 흘러나왔어요. 슛. 신장 차이를 고려할 때 짧은 패스로 상대 타이밍을 뺏는 플레이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수비진들의 키가 좀 큰데요. 머리를 직접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슈라프 하키미. 헤나투 산체스. 받았습니다. 때리나요? 오, 옵사이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헤나투 산체스. 자, 카운터 시도.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 패스 좋은데요. 슛. 아, 방금 건 잘 막았습니다. 상대를 잃고 있었네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슛! 이강인,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테지 사바니아르. 헤나투 산체스. 왼쪽 잘 봤습니다. 측면에 동료가 있었지만 호흡이 맞진 않았습니다. 헤나투 산체스. 이강인. 메시. 때릴 수 있을까요? 아, 이어지던데요. 좋은데요. 슛.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아직까지 양팀 모두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쳤는데요. 후반전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강인. 위치 좋습니다. 슛! 막아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후반 들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키퍼가 한번 막았지만 침착하게 다시 넣었습니다. 흘러나온 볼을 염두에 둔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어요.
수비 라인에 걸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밀어넣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0. 이제 이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텐데요. 상대팀도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공을 받습니다. 자, 머리에 맞췄어요. 아, 살짝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슈팅까지의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좋은 기회였는데 대단히 아쉽습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리오넬 메시, 이강인. 자, 슈팅까지 가나요? 자, 흘러나온 공. 몸싸움으로 막아냅니다. 제쳤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파리 생제르맹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몽펠리에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몽펠리에로서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이강인. 메시. 몽펠리에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네, 공 다시 가져왔습니다. 아슈라프 하킴이 흐름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빠른 대처. 왼쪽 잘 봤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다비안 루이스, 누누 멘데스, 이강인, 다비안 루이스, 좋은 찬스, 아, 자, 이거. 때립니다. 추가 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결정타가 될 것 같습니다. 메시, 수비의 압박을 뚫고 위협적인 슈팅까지 골이었습니다. 수비가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뚫어내고 슈팅으로 연결해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역시 대단합니다. 몽펠리 교체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것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체라 생각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어쩌면 수액의 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머리로 조스바 안타. 역습입니다. 아슈라프 하킴이, 메시, 이강인. 조심히 경기 종료 휘슬을 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차지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경기 운영이나 수비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였어요. 예.